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안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슈퍼커브 레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슈퍼커브 컬러는 화이트, 블루, 블랙, 레드 이렇게 네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화이트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블루, 레드 순인데 실제로 보면 레드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이쁜데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대부분 레드를 선택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레드를 많이 살까? 재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재고가 많아서 그런 거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사실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정말 작거든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짜낸 게 바로 이 지금 롱스크린 또는 미드스크린인데 둘 중에 선택할 수는 있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스크린 안 받고 스크린 안 하고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냐고 묻는데 예, 그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내가 완전 진짜 없는 것 짜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예,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요. 다른 옵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구입해 주시는 게 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스크린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스크린 앞에 나비 모양의 이런 데칼이 들어가 있다고 싫어하시는데 이거 이 데칼에는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대부분 다 이거 그냥 이 업체에서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감각이 없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 나비 모양의 무늬는 햇빛이 스크린을 통과하면 빛이 모아져서 돋보기처럼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카울이라든지 아니면 계기판 LCD 창이 녹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여름날에 블랙이나 어두운 계열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계시면 스크린을 장착해서 나비 모양의 이런 무늬가 데칼이 있는 게 없으면 계기판 쪽이나 이렇게 보면 탄 흔적들이 있는 차들이 조금 보일 수 있어요. 햇빛이 투시돼 가지고 돋보기 형태로 햇빛이 모아져서 카울 또는 이 계기판이 변형된 거거든요. 녹아 그 사실 햇볕에서 녹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처음 보셨죠? 저는 몇 분 봤습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무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하게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스티커 저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이걸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제 오토바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있는 게 더 좋으니까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앞에다가 이쁜 스티커를 붙이시면 돼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왜 이 회사 제품을 선택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다 이 보시면 이 브라켓이 있는데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앉아서 왼쪽에 미러 브라켓이 안에가 잘 부러집니다. 이 스크린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울다 보면 데미지를 제일 약한 부분이 받거든요.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오른쪽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꽉 잡아주는데 왼쪽 부분은 얇은 세판으로 이렇게 용접대가 있는데 그게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한 구조로 되어 있는 브라켓은 장착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나는 도무지 이 제품보다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 그 제품을 장착하고 싶으면 안에 보강해야 됩니다. 용접을 해서 보강을 해야지 미러 브라켓이 안 부러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시고 네,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는 대신 이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요 밑에랑 백밀러랑 두 개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데미지가 이쪽으로만 묻는 게 아니고 데미지 자체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왼쪽 미러 브라켓에 그 데미지가 거의 안 가요.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스크린이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이쁘다고 하면 그거를 네,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제품으로 해서 이번에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롱 또는 미들 둘 중에 선택인데 롱이 더 좋겠죠. 제가 지금 미들을 하고 타고 다니는데 약간 후회하는 게 롱을 할걸. 롱은 이 손도 좀 핸들도 잡아 주거든요. 부산은 그 아시다시피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열선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들보다는 롱을 좀 선호하는 거 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미들을 그때 달았었는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롱으로 바꿔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게 보통 바람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크린이 바람도 막아주는 건 맞습니다. 어차피 앞에 돼 있기 때문에 바람 막아주는 거 맞는데 진짜 이게 큰 역할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날라오는 돌이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거든요. 그게 더 큽니다. 운행 중에 특히 그 포터나 이런 데 사이에 끼어있는 돌이 날라오는 경우 정말 빠르게 날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주니까 스크린이 있으면 속도는 사실 덜 나거든요. 근데 그런 보호막이 돼주기 때문에 스크린이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없이도 타보고 그 다음에 장착해서도 타봤는데 확실하게는 차는 덜 나갑니다. 바람의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대신 뒤에서 딱 바람을 불어주면 또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저는 뭐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스크린을 다른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제가 레드 커브를 구매하시면 지금 딱 30명 한정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거라 레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스크린까지 준다고 하니까 잘 됐다. 아 그래도 나는 레드보다는 검은 게 좋아. 그럼 검은 거 사셔야 됩니다. 뭐 스크린 때문에 색깔 바꿔가지고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게 화이트, 뭐 블랙, 뭐 아니면 블루 이런 계열이라고 하면 스크린 돈 주고 사야죠. 이건 뭐 얼마 합니까? 이 스크린을 받기 위해서 레드로 바꾼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레드가 생각보다 너무 저조해서 스크린을 뭐 제가 준다고 해서 레드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솔직히 말하면 맞긴 맞는데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실물이 너무 이쁜데 아예 선택의 기회조차 안 주어지는 색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판매된 분포도를 보면 너무 저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실물 한번 보시고 보시면 레드 생각보다 이쁘네 라는 판단이 들 겁니다.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한번 가서 보셔라. 외면하고 있는 레드 색상에 관심을 부리넣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롱스크린 또는 미들스크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옵션도 같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그걸 참조해주시면 되고 카페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고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밑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매하시고 24개월 무이자도 사실 24개월 무이자를 하실 것 같으면 네이버하고 제휴되는 롯데카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연회비 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실 구매 조건 자체가 보통 한 달에 뭐 30만 원 이상 쓰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간 연회비 만 원만 내시고 2년의 무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카드를 발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카드도 뭐 상당히 발행하기 요즘은 쉽잖아요. 카드 발행하는 것도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네이버하고 제휴하는 롯데카드 발급받고 무이자 24개 구매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아래로 보시고 클릭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커브뿐만 아니라 모든 오토바이를 타시는 라이더 분들 모두 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안전은 우리 말고는 다른 사람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